Talkers.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김유미입니다. 뭐하지? 감 잃었나? 오늘은 2024 SS 룩북 탐방에 이어서 추가적으로 많은 브랜드들 룩북들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어지는 24 SS 룩북 탐방 2탄. 신상 구경하는 건 너무 설레. 돈 쓸 생각에 너무 설레. 돈 안 쓴 척하네. 자, 그럼 이번 시즌 뭐가 예쁜지 보러 가실까요? 후! Stalkers. 이번 시즌 인사일런스는 뭔가 그런지한 느낌, 힙한 분위기가 조금 더 물씬 났는데요. 디스 디테일이 들어가주거나 더티, 누리끼리한 워싱감. 이래버리면 내 지갑이 남아나겠냐고. 그렇다고 모든 룩이 다 그런 건 아니었는데 제가 손민수 해보고 싶었던 룩은 저 얇은 슬러브사 끼이는 니트 셔츠 레이어링 룩에 소일 가다 올린가? 뭔가 저 특유의 우아한 느낌. 또 제 눈에 들어왔던 건 이번 시즌엔 워크 자켓 스타일. 워크웨어 빈티지함을 함께 맛볼 수 있는 그런 맛. 또 있어요. 저 빈티지하게 워싱 잘 먹은 후드티인데 지퍼 디테일이 있는 거야. 요것도 레이어링 해주면 진짜 야무딱지겠더라고요. Stalkers. 이번 시즌 쿠어 룩북 예술이죠. 파스트 앤 사이즈 과거화 라는 주제로 90년대 후반의 미니멀함과 아이코닉한 그런 아이템들의 조화, 그것들을 익숙하면서도 새롭게 해석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룩북 감성도 살짝 빈티지한 감성 누리끼리 깔려있잖아. 저희 기존 구독자님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옛날부터 말했던 그 카라카라 레이어링 룩, 쿠어가 이걸 진짜 제대로 보여준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카라카라 해보겠습니다. Stalkers. 따뜻해질 SS 시즌에 맞춰서 애프터 프레이는 해변가, 바닷가로 갔어요. 이번 룩북에서는 슈즈에 컬러 포인트를 주는 룩들이 많이 보여져서 요거는 한번 활용해보면 좋겠다 싶었거든요. 색감적으로 포인트는 주되 빈티지하면서 클래식한 아이템들을 계속 끈 저 룩들. 특히 요 패턴감 들어간 니트 후드랑 요 셋업, 체크 셋업 요런 거 입고 해외용 가면 너무 예쁠 것 같지 않아? Stalkers. 비긴은 이번 시즌에도 비긴 특유의 루즈한, 여유로운 그 우아한 실루엣을 잘 보여줬어요. 디테일이 과하지 않게 들어가서 데일리 활용도가 굉장히 좋은 아이템들이 눈에 많이 띄었는데 평소 캐주얼, 감성룩 좋아하신다? 요거 참고하세요. 비긴 특유의 풍성하지만 뚱뚱해 보이지 않는 저 바지 실루엣들. 이번에도 역시나 맛있게 잘 뽑아주셨대요. 저는 특히 저 데님이지만 뭔가 찰랑찰랑 가리는 저 아이템. 장바구니 저장. Stalkers. 주황 옷무는 캐주얼하되 살짝 남성미가 느껴지는 스타일링? 거기다가 색감 포인트도 있는 거예요. 아우터들은 숏하게, 팬츠들은 와이드하게. 요런 실루엣 코디 좋아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저 그라데이션 이제 푸르딩딩한 저게 사실 제가 있어요. 그리고 맨투맨에도 이렇게 뽀짝하게 별 포인트, 은은한 디테일. SS 시즌은 FW 시즌과는 좀 다르게 레이어링이 조금 줄어갈 거거든요. 그래서 디테일이 살짝 가미된 기본템 같은 이렇게 너무 막 튀지 않는 선에서 그런 스타일들. 제가 대량 리뷰로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talkers. 밈저 월드롭은 이번 시즌에도 그 밈만의 감성이 있죠? 옷을 만드는 작업실에서 룩북을 찍어주신 것 같은데 뭔가 내 대학 시절 같고 좀 풋풋함? 그리움? 미니멀 캐주얼 룩 좋아하시는 분들은 밈저 월드롭 추천드리는 내 일상 속에서 그래도 포인트가 적절하게 들어가준 아이템으로 좀 깔끔하게 연출하시기 좋은 아이템들이 눈에 띄더라고요. 제품 사진도 현장에서 좀 감각적이게 찍어주셨는데 저는 저 체크셔츠 예쁜 것 같습니다. Stalkers. 룩북 보고 뜨겁겠습니다. 약간 코리안 스타일로 이렇게 말을 해보지만 농촌 스타일. 하지만 좀 이게 멋있게 표현하지만 이제 서부 스타일? 이것이야말로 아메리칸 캐주얼이다. 근데 무엇보다도 제품을 갖고 싶게끔 하던 제품 사진들. 뭔가 묵직하면서 아이템의 시선이 확 가게끔. 이 사진들 진짜 마음에 들더라고요. 아메카지 밀리터리 이걸 좀 캐주얼하게 잘 풀어내는 룩북이기 때문에 코디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talkers. 일코르소의 이번 룩북은 뭔가 시크하면서도 세련됐다. 컬러 조합도 마음에 들었고 올블랙 룩도 마음에 들었어. 전체적으로 너무 과한 디테일 없이 적당한 힙 섹시미? 일코르스 제품들은 디테일도 많이 들어갔지만 가격이 좋은 편인데 아우터들이 진짜 맛집이야. 가격 좋겠죠? 뭔가 항상 내 취향의 제품 하나 정도는 있는 일코르스. 이번에도 기대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Stalkers. 다음은 블랭크룸. 캐주얼한 스타일을 좀 성숙하게 풀어내는 느낌의 룩북이었는데요. 이번 시즌 룩북은 비즈니스 캐주얼 룩 좋아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네요. 깔끔하되 일상 속에서 살짝의 포인트가 들어간 컬러감이 예쁜 셔츠 활용하는 것도 이번에는 강추드리도록 할게요. 예쁘네. Stalkers. 쨍한 컬러 너무 좋잖아. 트렌드 컬러로 짚었던 블루와 레드를 둘 다 과감하게 써주셨는데 쨍한 아이템이 부담스럽다면 이제 아우터로 덮는 이렇게 스타일링하면 너무 부담스럽지 않지 않아요? 애니타임 로릭 제품들은 사실 좀 확대해서 보거나 실물로 봐야 재밌는 아이템들이 많은데 텍스처감이 좀 독특한 제품도 있는 것 같아서 이건 실물 한번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번 시즌 뭔가 빅백 나도 들고 싶거든요 여러분. 근데 이건 남자들이 들었을 때 멋있어. 빅백을 들고 다니기엔 난 너무 옹졸하거든.
Suckers. 다음은 999 휴머니티. 옷에만 뭔가 집중이 팍 되면서 감성까지 챙긴 룩북 아닐까 싶은데요. 저 퍼플 컬러감이 도는 네이비 저 봄버? 블루종 자켓? 원단감이 진짜 예쁠 것 같아서 요거 궁금하고요. 그리고 역시나 코튼 워크 자켓 스타일 나와주네요. 이번 시즌에는 코튼 워크 자켓 하나쯤은 제가 사고 맙니다. Suckers. 다음은 스모크라이즈. 스모크라이즈는 뉴욕에 본사를 두고 있는데요. 뭔가 국내에서 볼 수 없는 그런 감성의 룩북? 루즈한 체크셔츠들을 막 입고 두르고 거기에 디스트로이드 막 워싱 대기까지. 평소 힙한 아이템 좋아하시는 분들은 스모크라이즈 추천드릴게요. Suckers. 다음은 매구두건. 룩북이 너무 장난스럽고 너무 룩북이 제 취향이었어요. 살짝 빈티지함 하이틴 이런 느낌도 물씬 나면서 나도 저런 사진 갖고 싶다? 데일리한 아이템들을 어떻게 코디하면 예쁠지 이렇게 참고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Suckers. 다음 썬러브는 골프웨어 기반의 브랜드인데요. 제가 모자 추천했었던 브랜드죠. 그 모자들이 다양한 컬러로 나와줬어요. 이야! 골프웨어 하면 좀 올드하다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 썬러브는 특유의 키치함, 영함이 물씬 드러나는 하지만 기능에도 초점을 맞춘 골프 치시는 영한 분들 썬러브 추천드려볼게요. Suckers. 다음 무라 아이얼은 좀 강한 인상을 주는 제품들이 많았죠? 근데 이번 시즌은 뭔가 좀 차분해지신 것 같더라고요 라고 생각했으나 빡! 웨스턴 무드는 안 나올 수 없죠. 소재감도 독특하고 저 리벳 디테일들 아이템 하나로 포인트 주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하실 브랜드입니다. 그리고 이번엔 특히나 되게 롱한 기장감의 플레어 데님들을 많이 내주신다고 하는데 모델 포스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추천드려볼게요. 잘 소화하시면 플레어 다리 엄청 길어 보여. Suckers. 노매뉴얼은 노매뉴얼 했습니다. Suckers. 힝 쏘갔지? 다크다크한 힙한 감성인데 블랙룩들이 많이 보여줬으나 다 같은 블랙룩이 아니죠. 그 중에서도 저는 요 밀리터리 감성에 한 스푼 들어가고 노매뉴얼인 요 워크 스타일의 자켓? 그리고 제가 패션쇼 때 입었던 그 더블 레이어링 후드 이건 진짜 물건이더라. 하나만 걸쳐도 거의 아우터처럼 포인트 딱 되고 장바구니 이미 추가해줬습니다. Suckers. 이번 시즌 밀로는 좀 다크다크해졌어요. 올블랙 안에서도 미니멀, 젠더리스, 힙한 룩, 다양한 스타일링을 보여주셨는데 개인적으로 밀로 올블랙 룩 패션쇼에서 입어봤는데 굉장히 만족스러웠습니다. 평소에 올블랙 룩을 좀 고집하시는 분들이라면 스타일링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데님 위에 반바지 데님 레이어링. 어느 날 내가 뭔가 쎄 보이고 힙하고 그럴 때 한 번쯤 따라해볼 것 같습니다. Suckers. 자 이제 얼추 둘러봤으니 카테고리별 쇼핑 리스트 딱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들께 대량 리뷰해드릴게요. 이제는 진짜 봄이 성큼 다가온 만큼 빠르게 예쁘고 현명한 소비하실 수 있는 리뷰들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이제야 좀 살 것 같네. 어이, 진짜.